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낮 기온이 오르고 산과 들에 봄꽃이 탐스럽게 피는 요즘입니다. 날이 좋아지니 행락철을 맞아서 꽃 구경을 나서는 그런 시민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에 일상 회복이 점점 진행되고 있어서 가족, 친척 등의 모임도 많죠. 또한 캠핑 문화 확산에 따라서 야외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자칫 커다란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봄 행락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김은철 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돼 있죠. 김은철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피로감이 누적이 돼가고 있는데요. 일상 회복이 이제 곧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모임과 나들이가 이제 많아질 거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가스 사고 역시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매년 이 시기에는 주로 어떤 그 가스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오고 있나요? 요즘 그 캠핑 인구 급증과 야외 활동 증가로 이동식 부탄 연소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말하는데요. 조작이 쉽고 실내나 야외에서 사용하기 편리해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사고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 사고는 총 496건으로 이 중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관련된 사고는 9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올해 1분기 가스 사고는 10건으로 인명피해는 15명이 발생했는데요. 그중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관련한 사고가 2건이 발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부장님.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 어떤 유형의 사고가 특히 많이 일어납니까? 대부분 취급 부주의 사고인데요. 먼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처음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부탄캔을 장착할 때 제대로 부탄캔 홈과 연소기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고기를 구울 때 돌판이나 알루미늄 호일을 석쇠에 감아 사용하는 경우 뜨거워진 돌판이나 호일의 복사열이 부탄캔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부탄캔이 과열로 폭발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네. 특히 가스레인지 산발이보다 큰 그릇을 사용하여 열이 부탄캔에 가해져 캔의 과열로 인한 폭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가스레인지 두 대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부탄캔을 화기 옆에 두는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닷은 부탄캔도 잔가스가 많이 남아있는데 구멍을 내서 버리지 않고 일반 쓰레기에 버려 쓰레기 소각시 폭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역시 이제 그 부주의가 이제 사고의 많은 원인이 되네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 한 명당 연간 4개의 부탄캔을 사용하는 만큼 사고도 늘고 있어 부탄캔 사용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환기가 양호한 상태에서 사용하시고 이 경우에도 장기간 사용 시 산소 부족 및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및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동식 부탄 연소기에 부탄캔을 결합할 경우에는 결합 홈에 정확히 장착하여야 가스 누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조리기구에 의해 복사열이 부탄캔에 전달될 수 있으므로 조리기구를 연소기에서 분리하여야 합니다. 넷째, 산발이보다 넓은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복사열이 부탄캔에 전달되어 부탄캔이 폭발할 수 있으므로 항상
찬바리보다 작은 분리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쓴 부탄캔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쓰레기를 소각할 때 부탄캔에 남아있는 잔가스가 폭발하여 인명피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 쓴 부탄캔은 반드시 꼭지 부분을 눌러 잔가스를 배출한 후 송곳 등으로 구멍을 뚫어 버리는 것을 생활해야겠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주로 부탄캔 폭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탄캔 폭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의 사용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부탄캔에 파열 방지 기능이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네. 부탄캔 파열 사고의 경우 약 80%가량이 캔 파열로 인한 파편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요. 파열 방지 기능이 의무화되면 상당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함으로써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부탄캔 폭발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폭발 장치 기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부장님. 부탄캔이 가열돼 압력이 상승하면 파열이 되는데 폭발 방지 기능을 장착한 부탄캔이 가열되면 만들어진 틈새나 압력 방출구로 내부 압력을 배출합니다. 따라서 파열로 이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탄캔 구입 시에 뭐랄까요, 좀 자세히 살피지 않고 구입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부탄캔 파열 사고를 막아주는 이른바 이제 파열 방지 기능이 장착된 부탄캔이 이제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부탄캔의 그 파열 방지 기능이 있는지 뭐 없는지 이거를 사전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캔을 이렇게 보고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현재 파열 방지 기능을 장착한 부탄캔은 전체 생산량의 약 23%이며 시중에서 파열 방지 기능의 부탄캔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부탄캔 외부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유통 중인 부탄캔은 외부에 파열 방지기 있음, 없음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파열 방지 기능이 장착된 부탄캔이 본격적으로 유통이 된다면 부탄캔 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사용자의 올바른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실내에서 부탄캔 사용 시 환기를 하고 화기가 없는 곳에 부탄캔을 보관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부주의로 인해서 가스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가스사고로 인한 화재나 폭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선 사람들을 대피시킨 다음 부탄캔이나 인화물질 등을 화기가 없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119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 45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신속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끝으로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이 가스 안전에 대해서 좀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시죠. 캠핑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매년 잊지 않고 발생하는 가스 사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인데요. 과거 연탄가스 중독으로 불리던 사고가 캠핑 중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텐트 안에서 가스난로나 가스등과 같은 가스기기를 사용하면 탄소 부족이 발생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스기기를 텐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사용하시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점 꼭 당부드립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큰 재난을 막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해 가스 안전 실천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김은철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